자, 오늘 이제 두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 우리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일상의 기적을 경험하라고 하니까 전에 없던 기적이 계속 많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늘 일상적인 생활인 줄 알았더니 그게 기적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어쩌면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삶 속에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모든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일들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일상의 기적의 눈이 뜨여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그런 건 일상의 기적이 아니잖아요. 그죠? 일상의 기적이라면 장례식장에 난리가 나겠죠. 근데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건 정말 기적이야. 그럴 수 있겠죠. 자, 이런 일들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정말 놀라운 일들. 오늘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자, 성경을 통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경우는 어떤 도대체 배경이 있었기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도대체 야이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나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일상의 기적을 볼수 있는 눈이 뜨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핵심은 믿음입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믿음인데, 야이로에게 일어난 이 믿음의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적을 구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 읽었다시피, 야이로가 딸이
병들어서 죽어가는 상황에서 예수님께 달려와서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딸에게 안수해 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나음을 받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자, 기적을 구하는 것도 믿음인가? 정말 그렇습니다. 아무나 그런 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정말 생겼는데도 기도 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믿음이 아주 성숙하고 칭찬받을 만한 믿음은 아니에요.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주 어떤 수준으로 따지면 낮은 수준 또는 초보적인 수준의 믿음이지만 그런 믿음조차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처음 부흥회를 갔을 때가 아주 작은 그런 농촌 교회였는데 꼭 부흥회를 해달라고 이유는 강사를 좋은 강사를 청할 수가 없는 여건인 교회라 아주 정말 강사비 부담이 안 되는 그런 몇 년 선배 목사님에게 부흥회를 해달라 우리 교회도 부흥회라는 걸 좀 한번 해보자 그런 뜻으로 이제 청해 오셨어요. 저로서는 처음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제가 늘 생각하던 부흥회는 정말 죽은 자도 살아나고 죽을 병 있는 사람도 고침받고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집회거든요. 근데 나는 전혀 그런 은사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가서 첫째 날 둘째 날 설교를 했는데 그저 주일 설교하듯이 설교를 한 거죠. 제가 생각해도 부흥회가 아닌 것 같아요. 계속 주일 설교만 몇 번 더 하는 거지. 그래서 교인들도 별 은혜가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뭐 병 고치거나 이런 은사는 또 없으니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러나 마음에 그래도 주님이 역사하실 걸 믿고 병든 자가 있으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덜컥 광고를 했어요. 여러분 중에 이제 오늘 저녁에 설교가 끝나고 나면 병든 사람이 있으면 나오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는 기적이 있으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오면 나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나 이렇게 마음에 여러 가지로 생각도 하고 다짐도 하고 그동안에 보았던 거 참고해서 그렇게 기도를 준비하고 있는데 아무도 안 나오는 겁니다. 몇 명 모이지 않았던 집회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무도 안 나와요. 아픈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 제가 듣기에는 맨 다 아프다고 들었어요. 그 농촌에 계신 분들이 또 연세 많으신 분들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이제 제 뒷자리에 시어머니랑 며느리가 앉아있는 그래서 제가 듣기에도 교회 예배당이 작으니까 제가 듣기에도 들려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나가 봐 믿져야 본전이잖아 아 정말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믿져야 본전 나가서 그냥 덜컥 나서 기도 한번 받는 거고 뭐 그건 어렵겠어요 그죠? 혹시 또 고침 받으면 대박이고 아니어도 믿져야 본전이지 뭐 시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며느리가 얼굴만 빨개지고 나오질 않더라고요. 믿져야 본전이랬는데도 안 나오더라고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다 구하는 기적을 구하는 기도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 야이로가 딸이 죽어갈 때 예수님 고쳐주세요. 우리 집에 와서 우리 딸에게 좀 안수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것 자체가 놀라운 믿음입니다. 물론 조금 더 큰 믿음이라면 꼭 와서 안수해 주세요라고 할 필요가 없지요. 그죠? 주님, 그곳에서 나음을 받을지어다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우리 딸 고침 받겠습니다. 이 정도쯤은 돼야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믿음이 약하다는 것에 대해서 타박지 않으시고 그냥 야이로를 따라서 그 집에 가십니다. 그리고 야이로에게 기도를 해 주러 가시죠. 예수님께서도 그 갈급함을 받으신 거죠. 구하는 것도 믿음인 거예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 야이로의 집에 오시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구하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적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다 이 기적을 구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니 금요일 오늘 저녁에 이 자리에 오신 거죠. 그렇죠? 뭔가 하나님께 기도할 게 있어서 오신 거잖아요.
여러분보다도 더 문제가 많은 사람도 안 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구해봐야 안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믿어지면 안 올 리가 없죠. 그렇죠? 안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구하는 믿음도 엄청난 믿음이에요. 물론 겨자씨처럼 아주 작은 거지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믿음인 것입니다. 근데 야이로에게 있어서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합니다. 그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완전히 맡기는 믿음.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야이로가 마음이 급하죠. 빨리 모시고 가서 우리 딸에게 기도하도록 좀 해야 되겠는데 딸은 금방 숨이 넘어갈 것 같은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다가 멈추셨어요. 야이로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시간이 아까운데 주님이 가다가 이렇게 멈추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있다. 야이로가 확 짜증이 날 만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서 주님을 이렇게 떠밀다시피 가고 있는 형편인데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있다니. 지금 주님 지금 한가하게 그런 것도 이야기하실 때입니까? 이런 지금 심정이었을 거예요. 왜 주님이 이렇게 멈추십니까? 열두의 혈루병 같은 여인이 그 시간에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런 사건이 그 사이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그 여인이 불쌍하다든지 뭐 고침 받았기 때문에 너무 잘 됐다든지 이런 마음이 전혀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자 때문에 이렇게 지체된 것만 속상하죠. 아,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종이 와서 연락을 하는데 딸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딸이 죽었다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그때 야이로에게 있어서 구하는 믿음만 가지고는 극복이 안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구하는 믿음,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이면 해결해 줄 수 있을까? 그래서 기도도 하고 했는데 상황이 더 안 좋아졌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변한 것도 없어요. 자, 그럴 때 완전히 맡기는 믿음, 그 믿음이 없으면 거기서 주님을 떠나게 됩니다. 기도는 그만두게 되고 주님을 떠나게 돼요. 이미 뭐 끝난 일인데. 아니, 끝났잖아 이제. 딸 죽었다는데 이제 뭘 예수님께 더 붙들고 주님을 붙잡고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주님께 막 한마디 하고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거기 서가지고 그렇게 막 한마디 하고 그러고는 그냥 확 떠나서 집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죠. 끝났다고 생각하면. 근데 주님이 그 야이로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구하는 믿음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상황에 딱 부딪힌 걸 알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딸은 죽었대는데 아직 끝난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그때 야이로가 얼마나 갈등이 심했겠습니까? 다 끝났어. 아니,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 사이에서 야이로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 야이로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신 말씀을 붙잡고 딸은 이미 죽었다고 하지만 주님을 끝까지 모시고 집으로 갑니다. 그때 야이로의 마음에는 죽은 딸도 살려낼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믿음은 아니었어요. 야이로에게는 그냥 주님 우리 집에 오셔서 꼭 주님이 딸에게 손을 얹으셔야 됩니다 이런 정도의 수준이었으니까. 그러나 믿고 맡겨야 되겠다. 주님이 무언가 하실 거다. 나는 잘 모르지만 주님이 뭔가 하실 거야. 그런 생각을 하고 주님을 집으로 모시고 간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만 할 게 아니고 그 주님은 내 삶 속에서 무언가 역사하고 계신 것을 이제는 믿어야 합니다. 그동안은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라고 했는데 주님은 이제 저에게 내가 하는 일을 보라. 내가 너의 삶 속에서 하고 있는 일을 너가 주목해보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게 조금씩은 차원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주님 저와 함께 계시지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랬는데 주님 제 삶 속에서 주님 무슨 일을 하고 계시나요? 이 점에 대해서 눈이 뜨여야 한다는 거죠. 그러려면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 가지고 나가는 믿음도 있어야 되고, 문제가 어려워졌을 때 그때도 흔들리지 않는 끝까지 맡기는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주 형편없는 성적을 가지고 왔을 때 갈등이죠. 얘 안 되나 보다. 아니야, 주님은 그 아이를 포기하실 리가 없어. 그래서 성적이 뭐 학교에서 하는 성적이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잖아. 우리 아이를 아무리 머리를 만져봐도 공부를 잘할 것 같지가 않다.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학교 성적만 가지고 인생을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아, 하나님이 우리 아이에게는 또 남다른 어떤 재능을 주신 모양이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계속해서 넌 정말 축복의 아이야. 너는 잘 될 수밖에 없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이건 또 다른 믿음인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 아이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하고 또 다른 믿음인 거예요. 공부 잘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는데 그 다음 성적이 더 떨어졌어요.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기도해도 소용없네. 주님은 우리 아이 버리셨나 봐. 그렇게 할 건지. 아니면 주님, 저는 그래도 믿습니다. 주님께 기도했으니 주님이 맡아주신 줄 믿습니다. 할 건지. 그건 전적으로 믿음의 차이인 겁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들에게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정말 기적을 구하는 믿음으로 이길 수 없는 시험거리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구하는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될 때, 그때는 잘 된다 못 된다 판단하지 않고 완전히 주님께 맡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난 주일 설교 때 인도의 그 최수진 선교사님 간증을 제가 잠깐 드렸었습니다. 그 처녀의 몸으로 인도에 가서 인도 사람과 결혼하고 거기서 사역을 하시고 버림받은 여성들을 위한 선교센터를 지으시고 계신데 건축비 부족으로 중단 상태에 있으시고 어린이 사역도 하시고, 근데 그 아들이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는데 참 훌륭하게 잘 자랐어요. 좋은 하나님의 일꾼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무릎이 다쳐서 수술하러 한국에 와 있다고. 그런 과정에서 그 아주 가난한 인도 그 교회 성도들, 그동안에 정말 믿음은 생겼는지 정말 예수님은 제대로 아는 건지 전혀 알 길이 없는 그랬던 분들이, 선교사님 아들이 무릎 수술을 해야 한국을 가야 된다 그러니 그들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왔는데 한 달 생활비가 5만 원 월급 받으시는 분들이 80만 원, 그 한 13분 정도의 가정이 있는 그분들이 한 달의 생활비를 다 모아서 그렇게 가지고 온 걸 보고 얼마나 눈물이 나고, 아, 이분들에게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이 있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렇게 감사했었더라고.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중에 혹시 뜻이 있으시면 그 인도 여성들을 위한 선교센터 건축에 힘을 좀 보태 주시면 좋겠다, 뭐 그런 이제 간단한 멘트도 드렸죠. 저는 우리 교우들 중에 십시일반으로 헌금이 되면 그 선교센터 건축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않겠나 하는 정도 좀 생각한 거죠. 그런데 그날 우연히 지나가는 길에 우리 성도님 부부를 이렇게 만났는데 대뜸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인도 여성들을 위한 센터 건축의 남은 부분, 건축비 남은 부분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해결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작년부터 우리 교회도 계속 건축 헌금을 보내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해결될지 몰랐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 8천만 원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 선교사님에게 정말 너무나 기쁘고 놀라운 소식인 거죠. 그 인도 교회 성도님들, 선교센터를 짓는데 그들은 아무것도 할 힘이 없어요. 그런데 거의 한 달 생활비를 다 모아서 80만 원을 선교사님 아들 수술비로 가져왔더니 100배의 응답을 주신 거잖아요.
이건 정말 너무나 놀라운 간증이죠. 그런데 그 최주인 선교사님으로부터 매달 선교 편지가 저에게 오는데 1월달 선교 편지가 온 것을 제가 그동안 열어보지를 못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선교사님에게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니까 선교사님에게도 연락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네, 메일을 쭉 찾아보고 1월달 선교 편지를 이렇게 열어보니까 거기에 작년 12월 13일 일기가 있어요. 그 13일자 일기에 그 센터 건축과 관련된 결심을 거기다가 쓰셨더라고요. 2018년 12월 13일입니다. 재정의 부족으로 중단되었던 선교센터 건축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아직 건축 허가증도 나오지 않았고 재정도 없고 전기도 받지 못했지만 주님이 하실 줄 믿고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기대하기는 1월 안에 기본 공사를 끝내고 2월부터는 마무리 공사를 하기를 원합니다. 건축을 하다가 중단해보니 다시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깨달았습니다. 이번에는 마무리까지 쭉 그렇게 썼더라고요. 쭉 재정 부족함 없이 완공까지 진행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달 전에 이렇게 쓰셨어요. 그리고 건축을 아무것도 대책도 없이 그냥 재개하겠다고 결정해서 재개를 했다는 거죠. 일기가 중요해요. 만약에 그게 기록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이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서로 검증할 수 있겠어요? 한 달 전에 그렇게 일기에 믿음으로 건축을 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중단하지 않고 쭉 끝까지 다 마무리되게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고 그것을 모든 후원자들에게 다 보냈어요. 그리고 꼭 한 달 만에 제가 설교에 그분을 그런 줄도 모르고 그분을 인용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짜 건축비 나머지가 다 채워졌잖아요. 아, 이건 정말 감동적인 일이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 배후에 하나님의 참 신비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을 파송한 교회가 있어요. 부산제일교회인데 그 선교사님 위한 기도의 큰 숙제가 선교센터를 지어주는 일을 도와주는 건데 그동안에 몇 억 들어간 돈 다 감당하고 채워지는 과정을 옆에서 돕기만 했지 남은 8천만 원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교회가 가지고 있지를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형편에 지방에 있는 어느 어려운 교회가 방음이 안 되는 바람에 이제 주변에서부터 예배를 못 드리도록 자꾸 이제 방해를 받고 그리고 어려움을 겪어서 방음 공사를 해야 되는데 800만 원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와달라는 요청이 왔는데 교회에서 그것을 돕는 일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걸 도와주기에 재정적으로 쉽지 않은 여건인데 어려운 결단을 했습니다. 예배를 못 드리고 있다는데 우리가 이건 합시다. 그래서 800만 원을 그 주일에 지난 주일 그 교회로 보내기로 결정을 해서 지불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그 주일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10배나 더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선교사님 센터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경험하면서 살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모든 것이 다 안 되는 것 같고 이제 다 끝났다고 싶고 그럴 때 그 순간에도 끝까지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네. 이 믿음은 그저 기도만 하는 구하는 것과 관련된 믿음하고 또 다른 차원인 거죠. 여러분들도 다 믿음이 다 제각기 다릅니다. 그저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 믿어지지 않아서 기도하러도 안 나오는 정도의 수준인 사람도 있고 그래도 기도하러 나오는 분도 있고 기도를 하러 나왔지만 모든 것이 다 어려워지는 것 같은 순간에 그래도 끝까지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완전히 믿고 맡기는 믿음을 가진 분도 있고 안 되나 보다 조금 기도하다가 좀 어려워지면 그냥 포기해버리는 이도 있다는 거죠.
저희 교회가 건축비 부채가 여전히 있는데 뭐 옛날에는 훨씬 많았죠.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도했으니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랬으니 우리 교회 이제 건축비 부채 없습니다. 제가 없는 줄로 믿고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축비 상환하는데 교회 재정을 다 쓰고 써도 모자랄 정도인데 주님 그래가지고는 교회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단을 했어요. 자, 참 어려운 순간이에요. 건축비 부채 없다. 그러나 있다. 건축비 부채가 있다. 그런데 없다. 여러분 정말 이게 정신장난이 올 정도예요. 건축비가 부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정말 헷갈리는 상황이죠. 그 순간에 이미 다 갚았다. 다 해결됐다. 건축헌금이라고 쓰여진 헌금은 건축비 상환에 쓰지만 남은 다른 재정은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선교와 교육과 그리고 구제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정말 제대로 다 감당하자. 그렇게 지난 15년을 온 거예요. 완전히 믿고 맡기는 거죠. 여전히 건축비 부채는 있지만 건축비 부채 있는 교회 같지 않잖아요. 네. 물론 건축비 상환에만 올인했으면 아마 조금 더 갚았을지도 모르죠. 그건 모르는 일이죠. 그러나 지금과 같은 교회 분위기는 아마 없었을 것 같아요. 맨 오면은 건축헌금 하세요, 우리 건축비 부채 많다고 이런 식으로 놀이하는 교회가 무슨 기쁨이 있고 하나님 역사가 있겠어요. 건물 건축하는 일은 꼭 필요하지만 그냥 믿음으로 합시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주님께 완전히 맡기는 믿음,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렇게 커가고 있는 겁니다. 구하는 믿음에서 전적으로 맡기는 믿음으로 바꿔지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볼 믿음이 있는데 그게 믿어지는 믿음. 믿어진. 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이로가 예수님 모시고 집에 왔는데 딸은 죽었어요. 사람들이 울고 뭐 장례식 준비하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면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들어가시면서 잔다, 죽은 거 아니다 그렇게 선포하시고 들어가셨어. 그리고는 야이로의 딸에게 손을 잡고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렇게 외치니까 이 소녀가 벌떡 일어났잖아요. 12살 된 그 소녀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자, 야이로가 그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 다음부터 누가 좀 아프다, 아유 예수님 고쳐주시지, 우리 딸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 여러분이 믿어지는 게 이거 엄청난 거예요. 야이로에게 있어서는 믿음이 확 뒤집어졌을 거예요. 자기 딸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보고 난 다음에 이제는 뭐 어지간한 일에는 겁도 안 나요.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세요. 주님이 완전히 믿어지고 주님의 역사와 능력에 조금도 의심이 없고 이런 믿어지는 믿음이 비로소 우리의 삶의 도처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만드는 거거든요.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믿어지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겠는가? 야이로처럼 그런 엄청난 기적을 많이 체험한 사람은 당연히 믿어지는 믿음이 있어. 사람들을 만나면 믿음이 다 다릅니다. 그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했는지 그러면 믿음이 엄청 커요. 무슨 문제가 하나 생겨도 그냥 마음속에 조금도 걱정도 안 되고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렇게 믿어지는 사람도 있고 평소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거의 경험해보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조그만 문제가 하나 생겨도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걱정과 염려로 그냥 정말 마음을 졸이는 이들도 있어요. 똑같은 문제를 봐도. 근데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그런 엄청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경험하고 살 수 있겠는가? 처음에 그런 믿음 체험도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여러분에게 꼭 도전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믿어지는 믿음,
그런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으면 돼요. 처음부터 정말 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은 기적을 경험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가지고 순종하는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다니엘 말씀 기도회 끝났는데 다니엘의 그 바벨론의 총리가 되어지는 결정적인 사건이 다니엘 2장에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자기 꿈도 알아맞히라고 그 바벨론의 술객들에게 이야기하고는 못 맞히니까 다 죽여버리라고 정말 미쳐서 발버둥 치는 것 같은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다니엘이 내가 왕의 꿈을 밝혀 보겠습니다. 해석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외쳤어요. 그리고는 집에 들어가서 새 친구에게 기도하라고 부탁하고 자기도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느부갓네살의 꿈을 알게 되죠. 그리고 꿈 해몽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다니엘은 실제로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모른 상태에서 내가 꿈에 해몽하겠다, 내가 꿈 무슨 꿈을 꿨는지 내가 다 밝혀드리겠다 이렇게 외쳤던 거죠.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알게 해주실 것이다. 안 건 아니에요. 지금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알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어지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가서 내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하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와서 기도한 거거든. 이 믿어지는 역사가 정말 놀라운 거예요. 진짜 믿음의 역사는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때부터예요. 믿어지고 나면 그러면 문제는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 거기서 지혜가 나오고 담대함도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게 눈도 열리죠. 그런데 어떻게 다니엘이 그와 같이 믿어졌을까? 거기 다니엘서 1장에 다니엘이 음식 문제 가지고 믿음의 싸움을 싸웁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왔는데 와보니까 바벨론 궁정에서 뭐 음식은 너무 호화로운 음식, 기름진 음식들을 먹긴 하는데 다 제사드린 고기이더라는 거죠. 이 제사드린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 고기 먹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다니엘이 결심을 해요. 그때 고기 안 먹겠다고 하는 이건 아주 겨자씨만한 믿음이죠. 물론 고기 안 먹겠다는 결심이 뭐 어떤 사람에게는 대단할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 어느 목사님 아들이 어린 아이인데 우리도 뭔가 결심하자. 다니엘서 1장을 말씀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랬더니 그냥 얼굴이 하얘지면서 나는 고기를 안 먹는 거는 절대로 할 수 없어. 야채만 먹으라는 건 난 죽으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러면 고기를 먹긴 하되 휴대폰은 보지 말자. 그거는 괜찮아. 고기만 먹을 수 있다면 휴대폰은 안 봐도. 그래서 휴대폰 안 보기로 그렇게 결단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고기 안 먹는 게 보통 믿음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중에도 고기 안 먹는다 그러면 인생에 낙이 없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사실 생각해 보면 그 먹는 게 뭐 대단하겠어요. 다니엘에게 있어서 그때는 그 정도의 믿음이에요. 나 고기 안 먹어. 그런데 고기 안 먹으려니까 황관장이 허락을 안 해줍니다. 너 안 먹어서 너 얼굴이 상하면 내가 죽는다. 그때 다니엘이 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겠죠. 어떻게 합니까? 그때 생각이 떠올랐어요. 열흘만 한번 기회를 줘보세요. 3년을 맡겼습니다. 황관장에게 3년을 맡겼으니까 열흘만 안 먹게 해주는 일은 황관장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래, 너 열흘만 내가 야채만 먹게 해주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얼굴을 비교해 봐서 너 축이 나면 고기 먹는 걸로 하자. 알겠습니다. 열흘 동안 안 먹었어요. 열흘 안 먹을 수 있는 결단. 그리고 보니까는 얼굴이 더 좋아졌어요. 그래서 황관장이 얘는 고기 안 줘도 얼굴이 더 좋아지는 아이구나.
그래서 이 다니엘이 고기를 먹지 않는 문제를 해결함을 받았어요. 그게 1장이에요. 그리고 2장으로 건너오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겨자식 같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계속 순종해 보는 일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도 들판에서 양치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양치는 거 가만히 보니까 아,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너가 참 잘 돌보겠다. 그래서 왕으로 삼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겨자씨같이 작은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은 믿어지는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사과 열매가 처음 맺을 때는 정말 아주 정말 장난감 같이 아주 작은 것으로 맺이잖아요. 나중에는 큰 사과가 되죠. 그러나 사과는 사과인 겁니다. 아주 사과가 아주 작은 게 맺혔다가 점점 커지면서 복숭아가 되고 그랬습니까? 사과니까 사과가 되는 거죠. 그 조그만 사과나 큰 사과나 사실 같은 거죠. 겨자씨 같은 믿음 내 속에 있다면 주님을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아버지라는 게 믿어지고 이건 사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아니고 엄청난 믿음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믿음이니까 겨자씨 같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지 사실 엄청난 믿음. 그 믿음 하나 가지고 반응해서 살아보기만 하면 그러면 믿음의 역사와 기적을 계속 경험하게 돼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전에는 전혀 안 믿어지는 게 이제는 믿어지는 거. 엘리사의 도단성에서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죽이려고 포위했을 때 엘리사의 종은 죽을 것 같이 두려웠어요. 엘리사는 전혀 마음이 두려움이 없었어요. 평안했어요. 이유는 불말과 불병과 천사들이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엘리사의 종은 보지 못하고 엘리사는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더니 엘리사의 종이 눈이 열려서 보니까 아람 군대와는 비교도 안 되는 천군 천마가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고서야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자, 그러면 엘리사는 보고 믿었을까요? 그럴 리가 없어요. 엘리사는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니 천군과 천마들이 나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라는 게 그냥 믿어진 거예요. 믿어진 사람에게 뭘 보여달라고 할 게 뭐 있어요? 믿어지는데. 이런 믿어지는 역사가 기적을 일으키는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믿어지는 삶은 전적으로 아주 작은 믿음에서부터 순종하고 순종하는 것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청년이 전화가 교회로 왔는데 자살을 시도하고 있는 청년이라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전화를 했어요. 칼을 들고 지금 죽겠다고 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손을 써볼 도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설득하다가 교회 목사님하고 한번 통화하고 난 다음에 죽어도 죽겠다 거기까지 이야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 집안은 다 교회 다니는 집안도 아닙니다. 그러시냐? 그래서 제가 교회 사무실에 있었기 때문에 전화를 그럼 바꿔달라 그랬더니 이제 전화를 바꿔주니까 뭐 약간은 횡설수설해요. 간질 증세가 있는 청년입니다. 근데 고침 받을 것 같지는 않고 나 때문에 우리 집안은 늘 우울한 그림자가 드려져 있고 엄마 아빠한테 나는 항상 무거운 짐만 되고 차라리 죽는 게 효도다 차라리 죽는 게 온 가족들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형제예요. 제가 교회로 오라고 그랬습니다. 너 지금 교회로 빨리 와라. 부모님이 그 청년을 데리고 교회로 왔어요. 교회로 와서 만나서 이제 기도를 해주려고 그러는데 이 뇌전증, 간질 증세가 일어나요. 뭐 눈이 뒤집히고 그리고는 그냥 막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지면서 넘어지는 거죠. 그 아이를 거기서 붙잡고 그 교육관으로 급히 가서 계속 주님을 부르고 기도했어요. 그는 아직도 예수를 믿는 단계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죽고만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서서히 그 굳어진 몸이 쫙 풀어지면서 다시 의식이 돌아오고
그리고는 그 아이가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리고는 그때부터 이제 같이 믿음의 실험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목표는 이거 고쳐달라는 거예요. 약 안 먹고도 살 수 있게 해달라. 나도 정상적으로 결혼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이렇게 좀 살고 싶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그건 어렵다. 너는 평생 약을 먹고 살아야 된다. 그게 너무 좌절이 온 거죠. 저도 병원에 가서 의사의 처방을 받는 게 중요한 줄 아니까 뭐 약을 안 먹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해주기는 참 어렵더라고요. 괜히 또 희망 고문시키는 것처럼 되잖아요. 나중에 더 좌절도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자.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고쳐주실 줄 믿고 기도해보자. 그러다가 송구영신 예배가 왔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 아이가 큰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의 치유를 믿고 약을 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난리가 나죠. 너 또 이상한 데 빠졌다. 그 종교를 갖는 것은 참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이건 정말 이건 아니다. 뭐 완전히 반대예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크게 낙심이 돼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도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약을 끊으라고 해야 될지 계속 먹으라고 해야 될지. 근데 지혜가 생기더라고. 하나님이 딱 마음에 하루만 하자, 하루만 의사 선생님이 가서 허락을 받고 약을 안 먹어도 안 먹어야지, 그냥 안 먹으면 안 된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한테 하루만 안 먹게 해달라. 하루만. 하루 안 먹고 괜찮으면 3일 안 먹고, 3일 안 먹었는데도 괜찮으면 일주일 안 먹고, 일주일 안 먹어도 괜찮으면 한 달 안 먹고, 그렇게 허락을 받아오라. 그랬더니 알겠다고 그러고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도 그 아이가 간절하니까 그러면 하루 안 먹는 거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날 하루 계속 전화로 괜찮냐? 너 괜찮냐? 네, 괜찮아요. 좀 힘은 없는데 뭐 아무런 어려움 없이 오늘 잘 지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하루를 잘 지냈어요. 이제 3일 허락을 받은 거죠. 그렇게 약을 끊었어요. 지금도 그때 그 되어진 일들이 참 제 마음에 너무 강하게 와 닿았어요. 나중에 직장생활 가게도 열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렇게 권사가 되고 그 부모님 다 예수 믿고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믿어지는 믿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다 하나님 허락하신 겨자씨 같은 믿음을 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해요. 처음부터 엄청난 믿음 가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그저 음식 먹는 하나 가지고 믿음을 적용한 것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엄청난 나라의 국사를 다룰 수 있는 총리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살자, 내가 결단하겠다. 근데 그냥 늘 하던 것처럼 그냥 결단 했다고 자리에 일어섰다가 앉았다고만 하지 않고 정말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걸 공개하고, 그리고 서로 그 점을 서로 점검해 줄 수 있는, 내가 정말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 그러신 분들은 오늘도 여러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정말 함께 하시는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지, 야이로에게 일어났던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주님은 내게도 계획하신 것이거든. 일상에서도 하나님 역사를 늘 경험하는 사람이어야 하나님이 역사를 변화시키시는 일에도 나를 쓰시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부르심을 잘 따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라고 하는 것조차도 순종이 필요합니다. 평소에 기도하던 것과 오늘은 조금 하나 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더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 강단이 조금 독특해요. 의자가 부족해서 요 바로 앞에까지 의자를 다 놓을 수도 있는데 이 앞단이 넓고 이 강단이 넓어요.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 앞에 더 달려가서 기도하는 그 기도자들
교회의 자리를 만들고 싶어서. 오늘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달려가는 믿음으로 주님, 제가 이제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아보고 싶습니다. 저에게 역사해 주세요.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강단에 올라오셔서 기도하시고, 안수 기도를 받아야 되겠다. 그런 믿음이신 분은 그 믿음으로 순종하시면 돼요. 주님, 오늘 저를 주의 이름으로 안수해 주세요. 그런 믿음이 간절하신 분들은 내려오셔서 아랫단에서 안수기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세 번 기도하고 강단에 올라오실 분들, 또 안수기도 받으실 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으로 삽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일상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정말 경험하기 원하시는 분, 결단하시는 분들은 중간중간에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이 결단서, 지난주에 했던 결단서를 가지고 있으십니다. 손을 드시거나 일어나시면 여러분이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정말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으신 분들은 일어나서 찬양하십시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 그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세상은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제가 그저 주님만 그저 묵상하는 자가 아니고 주님이 내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일하심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심을 보게 해주셔서, 그 눈을 열어주셔서, 일상의 기적을 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그와 놀라우신 하나님의 하나님 역사하시나 찬양합니다. 은혜로 함께하시니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니 주님 감사. 오늘도 하나님 지난해 나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시고 행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는 눈이 순전히 뜨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주님 그저 저희와 함께 계신 것 같아요. 지금도 말씀하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일하시니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주님의 눈을 분명히 뜨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주목하고 바라보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행하심에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눈이 열리게 되기 원합니다. 일상의 기적을 보는 눈이 온전히 씌어지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께 완전히 믿고 맡기겠습니다. 나를 흔드는 일들이 너무 많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처지이지만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주 예수님으로 삽니다. 예수님께서 내 형편과 처지에서 나를 통하여 사시옵소서. 주님이 하시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소서. 오직 그것만 소원입니다. 주님께 완전히 드립니다. 주님께 완전히 맡깁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충만하신 하나님, 귀하신 하나님, 사랑하신 하나님, 부드러우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역사하신 하나님, 의지하신 주님께 더 나아가오니 하나님, 주님 사로잡아서 주님의 일하심을 하나님 기하소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소서. 주님의 행하심을 보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가운데를 구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충만하신 하나님,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 가운데를 도하신 하나님, 하나님 건져주소서. 하나님 살려주소서. 하나님 완전히 믿으시, 하나님 완전히 맡깁니다. 하나님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하나님 생각과 판단에 대해서 다 죽었습니다. 주 예수님으로 살기 원함, 주 예수님으로만 살기 원함. 하나님 가정에서, 하나님 교회에서, 하나님 일조에서 오직 주 예수님, 오직 주님으로만 하나님 살기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더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심을 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일하심을 더 경험하기를, 더 깊이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더 놀라운 게 주님 앞에 숨받은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심을 더 하나님 몸에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말씀, 주님의 행하소서, 주님의 치료하소서, 주님의 고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로 결단하실 분들 로비에 또 마가다락바 앞에 가면은 함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쓰셔도 됩니다. 같이 믿음의 씨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람. 안수기도 받으실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람. 기도 강단에 올라와 기도하실 분들은 강단 위로 올라오시기를 바람. 이제 우리 마지막 전체 합심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소서. 하나님 제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믿어지게 하소서. 주님이 함께 계심이 믿어지게 하소서. 주님의 일을 주님이 친히 이루심이 믿어지게 하소서. 두려움이 없는 믿음, 담대한 믿음, 믿음 자체가 기적인 하나님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정말 믿어지는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하는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소서. 두려워하지 아니오, 염려하지 아니오, 주님이 함께 계시니, 주님이 역사하시니, 주님이 들어주시니, 하나님 주님만 오직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주님만 사모하며, 하나님 주님께로만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나의 주여, 주를 바라보는 눈이 뜨이며, 하나님 말씀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권세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나의 하나님, 오 나의 주여, 그들의 만족이 사모하는 갈급한 이들에게 하나님 주의 손을 얹으시고 그들의 만족을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일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역사를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놀라우신 주님의 하나님 이런 것이고 충만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주님, 주님을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인도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신이 역사하여 주시고 신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